같다. 오늘 왜 이렇게 바람만 당하지? 제가 한 일주일이 너무 정신이 없었네요. 지난주가 저희 아빠 생일이어가지고 아빠 생일 기념으로 저희가 라운딩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쪼개가지고 구미에 가서 또 라운딩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조니한테 또 종계가 생겨가지고 그걸 또 제가 내려간 김에 있을 때 빨리 수술을 해주자 싶어가지고 또 급하게 병원에 예약을 하고 수술을 하고 그랬더니 제가 또 오디션이 어제 오늘 막 올려가지고 몰아서 후다닥 치고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하수도가 터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나 진짜 이거 어떻게 씻죠, 오늘? 프리랜서의 눈물인데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잠깐 수도를 열어주시는데 너무 그 직장인들 패턴인 거야. 하지만 난 그 시간에 집에 없단 말이야. 어제도 그 시간에 집에 없어가지고 제가 물을 못 받았고 오늘도 물을 못 받았어요. 어디서 씻어야 될지 모르겠어. 이참에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헬스장에서 씻고 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떡이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떡을 엄청 사왔단 말이야. 근데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떡이랑 아몬드 브리즈 먹으려고. 멋있네. 아, 조니 발냄새. 좀 이상한가? 우유에서 조니 발냄새 나면? 난 되게 좋은 말인데? 우리 조니 발냄새 되게 꼬소꼬소하는데. 아, 이게 얼마 만에 정막이지? 미시스 해리스 파리에 가다 라는 요거는 영화인데 이게 넷플릭스에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완전 힐링 영화. 미시스 해리스 아주머니 내 인생에도 내 곁에도 제발 계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리고 제가 꼭 보고 싶었던 영화인데 제가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못 봤던 영화가 있거든요. 더 웨일이라고. 이게 넷플릭스에 올라온 거예요. 나 이거 보려고. I feel bad for it. I have as well. 너무 헛웃음이 나는 파도의 높이다.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스타일 안 시켰어? 아니 아니 뽑음 시키려고 아니야 시켰어. 오빠가 살라고 받았던 거란 말이야. 치. 핸드폰에서. 야, 씨. 야, 미친놈이야. 아싸. 잠깐만. 센스 미쳤네. 감길이야. 감길이야. 제가 뭐 영상 보내드리겠죠. 어, 근데 그 방은 없어. 우리 할 때 그건 없어. 선크림 중요하지. 와, 햇빛이 장난 아니네. 본격적으로 수영을 해봅시다. 노래 너무 미스다. 여기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수영장 예쁘게 만들어놓고 노래를 왜 이렇게 들어줘? 피할 수 없으니 즐겨라. 야, 어, 모기가 인사해. 저 위에 조명 켜졌다. 너무 예쁜데? 제가 진짜 한 달 넘게 유튜브를 거의 쉬었죠. 어디 갔냐, 왜 사라졌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 심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푹 잘 쉬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제 아 여름이 끝나가는데 나는 올해 여름을 너무 못 즐겼다 라는 생각에 조금씩 바다도 가보고 이제 수영하러도 가고 늦게나마 여름을 즐겼고 이렇게 여름을 보내기 아쉽다 해서 이제 늦은 여름 계획도 조금씩 짜고 있거든요. 잘 소소하게 담아서 다시 오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데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겼어. 저 정말 팬이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묻거든요. 왜 과거형이에요? 지금은 저 안 좋아해 주세요? 제가 맨날 이렇게 묻거든요. 항상 당황해 하시던데 뭐하고 지내시냐 막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빨리 뵙고 싶은데
가지 사정들이 겹치고 겹치는 바람에 이게 쉽게 만나기가 참 어렵네요. 점점 올해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올해가 끝나가는 거 보아하니 올해는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긴 해요. 아직 올해가 4개월이나 남았잖아요.